신들의 땅에서 발원한 갠지스. 인도 사람이 아니어도 익숙한 그 강을 인도에선 강가라고 부릅니다. Lights go down, wheels go round, I'm taking you home. 강보트리는 강가의 뿌리라는 뜻으로 갠지스 발원지를 품고 있죠. 해발 3000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개가 산을 감싸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데 오는 길 내내 무려 수십 차례가 넘는 아주 위험한 랜드슬라이드 길을 달려 꼬불꼬불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길이 막혔네요. 또다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길을 달리던 차에 이상이 생긴 모양인데요. 타이어가 오는 길에 하도 험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 차 한 대가 지금 못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다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와드려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큰 일이라면 큰 일이 바로 해결되고 모두 아무 일도 없던 듯 제 갈 길로 갑니다. 도로 위에서 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인도 사람들은 별스럽지 않게 여기죠. 고도가 높아지니 풍경도 달라집니다. 고도가 이제 3000 정도 거의 목표 지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나무들이 더욱 웅장하게 빼곡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You can't stop the love in our hearts. No, you can't stop this. Can't stop this love. 동쪽으로는 네팔, 북쪽으로는 티벳과 닿아 있는 갠지스의 시원 강고트리는 신들의 마을에 어울리는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차로는 갈 수 없는 험한 지형으로 접어듭니다. 갠지스 시원까지는 서둘러 걸어도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야. 미스터 나렌드라. Yes, I am guide, but you are going to Gomukh and Tapovan. Okay. 고묵은 강고들이 빙하지대. 갠지스의 발원 지점입니다. From the beginning, 아람사람. 빙하에 둘러싸인 갠지스의 시원을 무사히 다녀오기 위해선 꼭 들러가야 하는 곳이 있죠. 보고 가는 길이 무탈하도록 신에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강가 여신에게 안전한 산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Let's go. Ready? Go. Let's go. Let's go. 히말라야 트레킹에 익숙하지만 매번 긴장됩니다. 처음 이 길에 섰을 때는 20대 후반.
산은 그대로인데 저만 변한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반가운 동무들도 만납니다. 아 지금 한 2, 30명 정도 되는 외국인 친구들이 함께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아 보기 좋습니다. 저도 행복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피 저니.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대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성지 순례에 나선 수행자도 종종 마주칩니다. 저기 수행자분이 계신데요. 옷차림으로 봐선 힌두교도군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기다려. 매 고려했었지. 아비 가잖아. 고무. 고무. 한절레네. 그리고 그 다음에 4개 담기. 오, 4개 담을 12개 들린기. 야트라 절절하다. 겐지스 시원 고묵의 물을 떠 신에게 바치는 일은 힌두교도들에겐 평생 소원입니다. 이스코스 볼로 모섬 가라베 절디 절네 기 야트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폴리미지. 동행이 있더군요. 폴리미지 바잔. 예스. 아 수행자와 스마트폰이라 참 묘한 조합니다. 성스러운 뮤직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딱 이렇게 산행을 가신다고 하네요. 뭐다차. 단촐한 차림새에 짐도 없습니다. 오빠리야.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가 아주 멋있다 그랬더니 제시하라 이렇게 저에게 만트라를 하나 해주시고 가시겠죠? 예스. 아버지 람밤 제시하라. 짐도 없이 욕심도 없이 걷는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인도 사람이라면 생에 한 번은 겐지스의 시원을 순례하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삽니다. 험악한 산악지대 빙하에 둘러싸인 고목은 겐지스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고도가 높아지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해발 고도가 약간 이제 3000대에서 중반 후반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소에 많이 걸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고소 증상이라기보다는 약간 몸이 나른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저마다 제가 가게 속도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올라갈수록 풍경은 고와지는데 몸은 힘들어집니다. 멈춰서고 싶은 순간에 고마운 선물을 발견했죠. Oh, this is maybe what is this? Mountain food. Yeah, mountain food. Yeah, this is good. You take? What is this? This is very nice. This is mountain food. 좀 보세요. 와, 이게 흔히들 히말라야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모양이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오미자 비슷한 맛이 나더군요. 안에는 좀 씨가 많은데요. 약간 시큼하고 상큼한 게 비타민이 많은 것처럼 몸도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바이에. 뭐 헬스 굿? 아, 헬스 이즈 굿. 아니 노 헤드액. 아, 이게 특별히 또 이 두통에 좋답니다. 두통에.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eah, 좋습니다. 렛츠 고. 아, 오케이 오케이. 병 주고 약 주고 히말라야가 고산증도 주고 치료약도 줍니다. Said I might lose my way, but I won't lose myself. Yeah, it's your life. You can live how you want, but don't blame it on no one else. 어느새 눈앞에 고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 막
아, 멋있다. 야, 분명 고목에 도착한 게 맞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 Before maybe Gomuk is here. Uh-huh. 1891, the Gomuk is still here, but now 1 kilometer far. You know? Gomuk was here. Yeah, before. 아. 겐지스는 히말라야 빙하가 도가 시작됩니다. 고목 일대는 본래 빙하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온난화 영향으로 빙하와 함께 고목도 북상했습니다. 그 덕에 순례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늘어났습니다. I'm so tired. You introduce me. It's okay? 30km glacier. Yeah, glacier. Yeah. 크레바스가 곳곳에 있어 일반 트레커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겐지스의 첫 얼굴은 마치 인간을 피하게라도 하는 것처럼 점점 속세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난화에 밀려 더 깊은 산자락으로 숨어들고 있는 겐지스의 시원 고무. 제가 처음 이제 인도를 제대로 알게 된 곳이 20여 년 전 바로 이곳에서의 트레킹이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삶이 아주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오는 길에 지금도 그랬는데 잠깐씩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고민이 많고 이랬었는데 그 시간들을 정리해 준 것이 이 계곡물 따라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글레이셔가 아주 웅장해서 저에게 마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뭐 거무 빙하가 조금 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서 열심히 잘 해봐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히말라야 산자락 강곳들이 물가를 걸으며 얻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강을 사람들의 욕심이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쓰입니다. 강곳들이를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가짤, 그러니까 강곳들이 물을 잘 담아서 잘 가져가서 사원이나 또는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뭐 저도 좋은 일을 하나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해서 통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소원이라는 임무를 떠서 필요한 곳에 주고 싶었습니다. 어우 손실이야. 아, 부디 이 물이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렵다는 고목을 벌써 여러 번 오는 행운을 고맙게 여기며 돌아섭니다.